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이죠. 이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MBS 여론조사 아주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여론의 구도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긍정평가도 4%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편차가 두 자릿수자로 확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폭폭 빠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발언한 내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의 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선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겠다. 내부 분열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민주당 특검법은 철저히 반대한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창해 왔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취임 뭐 취임 축사 여기에서 밝혔던 세 가지 주장 있지 않습니까? 외연을 넓히겠다. 그다음에 능력 있는 당당이 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민주당 지금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매일같이 이재명을 지켜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성호도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기에 민망하다.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오전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진숙 청문회 매우 이례적으로 두 번이 벌어지고 두번 이틀씩이나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13시간 열렸고 오늘 또 아마도 뭐 오늘도 비슷하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제 이진숙과 그다음에 최민희 간에 아주 일대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만만치 않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칼자루는 박맹희는 누가 지고 있어요. 이 최민희가 지고 있는데 요거 무능한 최민희 이거 빨리 이것도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민희 해임 제명 국민청원을 우리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또 누군가가 국회에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에 이거 하는 거 보니까요. 이거 이 위원장, 아니 물론 자기 당 입장을 준수해야 되겠지만은 막무가내 식으로 오늘도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트로이컷 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이진수 위원장이 MBC에 있을 때 써먹었다. 그래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차트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다 두 손을 들고 했더니 이게 피켓이냐? 아니, 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어떻게 피켓이에요? 이해하기 좋게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카드, 차트를 만든 거고, 한손 들고 설명하냐? 두손 들고 설명하냐는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죠. 요거를 피켓이, 왜 피켓이라고 그랬겠어요? 요걸 내려놔라. 요거 가지고 사과하라 말아라. 요걸 가지고 한 10여 분간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한 20분. 그왜 그러겠습니까? 요 설명 자료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 생산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자기네 의원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걸 반격하는 거죠. 막으려고. 기어이 막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인간 말이죠. 빨리, 그러니까 정청래 제명청원에 이어서 제일 악질 문제가 두 명이잖아요. 정청래하고 최민희. 이거 최민희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해가지고요. 여론에 불을 좀 지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최민희, 제가 뭐 이런 거잘안 하는데, 이 동영상, 오늘 이제 뉴스들이 전부 실황 중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최민희가 양날한 모습을 보이는 거몇 개만 한번 뽑아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완전히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강행통과시킨다. 최상병 특검법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원 씨가 등장을 안 하고 주호영 의원한테 대신 사회를 의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회를 못 보겠다. 사회 본회의 사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NBC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그래서 말이죠. 총선 이후에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긍정평가율은요, 이게 이제 총선이 지난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4월에 2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30%까지 올라갔고, 지난주 대비로 하면
4%가 올라갔다. 그래서 26에서 40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율도 마찬가지로 64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62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 숫자가 한 60에서 지금 58에서 62로 지금 이 부정평가는 좀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지지율에 이제 이런 이제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과연 국정 운영의 방향성. 지금 이제 지지를 나타낸 것이고, 이 지지율에서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격히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국정 운영의 방향이 이게 맞느냐, 지지하느냐, 또는 안 지지하느냐, 요거에 관해서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평가가 33% 되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62%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동산 문제, 이 경제 민생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잘하고 있다는 30%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돌려보겠는데요. 잘하는 평가가 30%,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61% 되어 있어서, 긍정평가의 경우는 작년 1월 5주차 조사 39%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한 1년 반 동안에 이제 9% 정도 하락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무주택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71%가 부정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심리와 관련해서 지역주택의 6개월 후 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다가 23%고요.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54%. 그리고 내릴 것이다가 19%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당 지지도를 봤더니, 자, 정당 지지도도 요건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보이시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은 36%, 그리고 민주당은 25%로서 11%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조국당은 이제 9%, 개혁신당은 3%가 됐는데요. 요걸 보면은요, 지난 7월 2주차 대비 국민의힘은 6%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2%가 빠져서 양당의 격차가 7월 두 번째 주는 3% 했는데, 보름 만에 11% 차이로 확 벌어지고 있다. 예. 또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연임, 이거 1인 사당화, 일극체제, 이거 국민의 불만이 요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34% 앞서고 있고, 김두관이가 13%, 김지수가 1%가 되겠는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73% 적합도, 김두관이가 3%, 그리고 김지수가 0%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는요, 재표결과 관련해서 찬성한다가 58% 높아요. 반대하다가 30%. 그래서 두 배나 더 찬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 측에다 딱 물어보면요, 무려 61%가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요거를 한동훈 대표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 조국당은 더 세요. 95%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양당 구도가 완전히 팬덤 정치에 휘말려 있다. 요거를 단적으로 지금 증명해 보이는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에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공격으로 삼아서 국민의 힘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정치도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이번 뭐 62.8%니까 63% 지지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 민심과 당심이 같다는 사실인데, 이거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고 유능한 정당을 지향하고 외연 확장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그리고 한지정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말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금투세, 요거는 지금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금투세 폐지와 같은 이 시급한 정책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영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34.6%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이 43.2%. 예, 그래서 금투세 이거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중수청, 이거,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거 확실하게 가겠다라고 밝히고, 이제 상대가 잘못해서 반사 이익을 성취하는 것, 이거 끊겠다. 그래서 자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그럼 다시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웰빙 정당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민당이 오늘 이제 재의결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반해서 잘못된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은 단호히 막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착각이다. 그리고 민주당 특검법을 보면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민주당의 얄팍한 기회가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로 뭉쳐서 보여주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봤습니다. 아주 뭐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먼저요. 지금 이제 김두관 지금 민주당 후보가 오늘 제대로 이재명이를 또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에 나온 토론 내용이 오늘 부활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TV 토론에서 KBS에서 주관했는데,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신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고, 이 후보 리더십을 보면은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거를 막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선 대선에서 이길 것이냐. 예, 의심이 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전부 친명 짝사랑자들만 나왔다. 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 그 최고위 후보들도 당원과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다 친명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 인기가 없으면 자기 그렇게 하겠느냐? 불편해도 김두관이가 불편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는요, 이제 이 금투세, 종부세, 요 논란, 요거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둘이서 충돌했어요. 그래서 김두관이 이 먹사니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이는요,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 그 다음에 금투세, 요 대신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되, 대지 임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 국가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두관은 이제 공천 확실하게 개혁하게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당원 중심 정당을 또한번또 샌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정호 친명 좌장은요, 지금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90%가 넘게 득표하는 거, 이거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어느 정도 경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김두관이가 이게 들러리만 쓰는 게된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바 있는데, 이재명이 비판만 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요, 그 정성호 얘기가 말이죠, 덩달아 지금 김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장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히스토리가 있는 분인데, 당원들에게 자기 삶의 역정을 보여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두관이가 집단 쓰레기 써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거 자기가 하는 김두관이는 참 온화하고 합리적인데, 뭔가 메시지 팀에서 잘못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정봉주가 지금 21.67%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정봉주가 여당과 강하게 싸우면서 강경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재명하고 정봉주는 가까운 사이고,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돼도 호흡을 잘 맞출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그러더라도 지금 정봉주가 1등인 거하고 이재명 가면은 김민석이가 3, 4등으로 밀리는 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이가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아니냐. 그래서 벌써 이재명이 방탄막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는, 이게 아주 꼼꼼히 챙기는 정성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MBC 결국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진숙이를 흔들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드는 이유는 MBC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를 막기 위해서 극렬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아주 난장판이 또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난장판이 벌어진 핵심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진숙 후보자가 말이죠, 이 MBC의 언론 구조 파벌 때 사찰했다 이거죠. 이게 벌써 12년 전 얘기입니다. 2012년도 얘기. 그때 이진숙 후보자가 온라인 사찰 프로그램 했던
트로이컷 이것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이메일이라든가 메신저 대화를 감시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민주당의 이은기 의원이 이제 제기했는데 이거 이은기도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예요. 자, 그러면서 요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고 들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거 안한 거다. 그래서 양손에 A4 자료를 들고 이제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최민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피켓 투쟁하냐? 예, 지금 자연인 이준석이 아니지 않느냐? 말을 딱 중단시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피켓 시위 하면서 답변하는 사람은 내가 생전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이준석이, 그 다음에 정동영하고도 이준석 후보자가 맞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준석 후보자는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을 모조리 갖췄다. 이준석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자 불행이 될 것이고, 한국의 괴뢰술을 앞으로 괴뢰술을 볼것 같다.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자가 맞받아쳤어요. 오히려 괴뢰술이라는 용어를 저한테 쓴 분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말이죠. 트로이컷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뿐이고, 위키트리 계약은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의 경각심이 높다. 이렇게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박정은 후보가 옹호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그 MBC 보도 내용, 그러니까 이제 대선 언론주자 김만배 실향님 요것을 언급하면서 MBC는 특정한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다.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불공정한 보도 태도, 보도 관행, 고질적인 언론 유지에 의한 편파 보도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그랬더니 이제 이진수 후보자가 MBC 경영진 선임하는 것은 당분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MBC의 편파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정은 의원이 지금 이제 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도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요거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예, 박정은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돌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바로 민의당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탄핵 인사들의 명단이 무려 16명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이다. 이 후보자도 저 명단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거론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탄핵은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다. 예, 아주 옳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지금 남은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최민희의 막무가내식 이 회의 운영 상황.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참 기가 막힌 이 현상이 되겠는데요. 야, 이런 인간이 무슨 위원장을 한다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나. 네. 사과하라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한 10여 분 이상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아니면 뭐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요게, 내가 검증이에요. 정말. 이게 이용기 질문. 그때 그 오늘의 식사. 아니,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콩밥, 쥐 이런 모든 직원들이 사찰 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다 회사에서 볼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음 잠깐만요. 주가가 조각조각 이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드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의원님한 의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야,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싸움이 저게 얼마나 되고요. 우스꽝스러우시니까 양석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자,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용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 이렇게 이제 문제점에서 막무가내로 이제 그 사과라고 계속 종용을 해야 돼요. 아,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하고 몇 살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들어 아. 국내 성인들에게 급격히 늘고 있는 이명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몇 살입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피켓 때문에 저는 사과라는 거예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당 아, 맞죠. 그러면 여기 간사에게 현장 보도 드리겠습니다. 내리십시오.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네,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아예 못한.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아, 내가 이런 그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의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예,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할말 충분히 했고요.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보여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를 하고 네, 그래서 싶어도 사과하십시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잠시만요. 두 손은 안 된다는 사과하십시오. 저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영 간사님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양정으로 피켓 뜬 전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 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정리 자. 예, 나중에 하십시오. 양손 피켓이 있어요? 양손으로? 아니, 양손으로 피켓이 있겠다, 없겠다, 그게 왜 중요해요? 설명을 잘 하려고 한 건데. 방법은 설명하는, 그리고 후보자 마음이죠. 오십시오. 사과를 간사님이 왜 되십니까? 그 제가 위원장님, 예, 갔다 아니 사과하시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손으로 든거 가져오세요. 네, 양손으로 드는 거. 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님 제가 잘 봤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피켓은, 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이준숙 후보자는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당 간사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지 말지, 예, 결정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도 했잖아요. 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과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거의 20분 가까이 싸운, 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자료를 갖다가 코믹하게, 이 수식어, 코믹하다는 말을, 이게 무식한, 무능한, 최민희가 볼 때 코믹하게 보이는 것이고, 준비, 아니, 후보자가, 어느 후보자가 코믹하게 자료를 만들겠어요. 얼마나, 아니, 우리도 이런 거 많이 만들어봐서 알아요. 정말 모든 자료를 다, 정보를 종합해서 딱 클리어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코믹하게, 지가 코믹하게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코믹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게 딱 최민희 이 순간.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인간적 자질을 요거 하나로 다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다. 자인하는 것이다. 셀프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함량 미달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함량 미달인데 하물며 이런 것이 국회 과방의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참 이재명의 보험가는 문재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